자, 64입니다. 계속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61회, 61회.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단법입니다. 절단법. 자,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고요. 유포는, 자, 절단법도 있고, 또 절전법도 한번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절전법. 그 다음에, 투다이투. 이런 식으로 또 절단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절단법. 자, 뭐냐? 잠시 봅시다. 먼저 시그마 반력을 산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VL1 있고요. VL7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합시다. 선생님 좀 이제 기술서밖에 딱 맞춰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시그마 첫 번째 반력 산정입니다. 시그마 ML7은 0, 시계 방향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VL1 곱하기 둘레 6, 12, 마이너스 2 곱하기 6,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0. 따라서 VL1은 ETF 위로 가는 겁니다. ETF가 됩니다. 또한 시그마 FY는 0, 위로 가는 건 플러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위로 가는 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VL7은 0. 따라서 VL7은 4TF. 이런 식으로 나와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재력 산정입니다. 두 번째, 자, 부재력 산정에 있어서 먼저 이거부터 절단하면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에 ETF. 그다음에 일반 부채. 자, 얘가 U3, U4. 얘는 U4, U5. 그다음에 이게 M2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L4가 있습니다. 여기는 L5, L6, L7.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임시로 할수 있겠지. L4, M2. 이거는 L5, L4. 자, 이 상태에서 4TF고, 이거는 2m 이렇게 되겠죠. 높이는 총 4m입니다. 자, 이제 시그마 ML4 제로입니다. 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따라서 U34, U3, U4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4 곱하기 6은 0. 따라서 U3, U4는 3.0TF 압축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시그마 MU5가 제로.
2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구할 수 있겠죠. L 4, L 5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4 곱하기 2는 0. 따라서 L 4, L 5는 얼마? 3.3 TF 인장이 되고요. 자, 반대편 이거니까는 똑같이 이것 또한 똑같이 이것 또한 L5, L6도 같습니다. 시그마 Y는 FY는 0 위로 가는 거 플러스. 그러면 루트죠. 이것 또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루트 2분의 L4 M2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기도 루트 2분의 L4 M2. 따라서 L4 M2 곱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0. 따라서 L4 M2는 0. 자, 이제 U4에 대한 절제법입니다. 이 절제법. 지금 U4가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U4의 절전법입니다. 유포에 TF가 있고요. 이쪽은 아까 전에 3.3 TF라 했습니다. 또한 이쪽은 U4 L5니까 얼마? 3 TF라고 했죠. 압축. 또한 이 부분은 L M 2 U 4 따라서 시그마 FY는 제로 일때 마이너스 2 내려오죠. 플러스 M 2 U 4는 0. 따라서 M 2 U 4는 2 TF 압축. 시그마 FX U5는 0 3 마이너스 U4 U5는 0. 따라서 U4 U5는 3 TF 압축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가서 세 번째 L7 절전법. 이쪽 좀 보면 L7이죠. 위에 7 TF, 아 4 TF, 4 TF. 그 다음에 이쪽 L6, L7. 이거는 U5 L7 나눌 수가 있죠? 이 세타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자, 지금 이 세타는 이렇습니다. 세타일 때 1대 2대 루트 5. 따라서 시그마 FY는 0 마이너스 U 5 L7 곱하기 루트 5분의 2 플러스 4는 0. 따라서 U 5 L7은 2 루트 5 TF 압축이 됩니다. 시그마 FX는 0. 2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L6, L7은 0. 따라서 L6, L7은 2. TF 인장이 됩니다. 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절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절단하면 네 번째 L6, L7, U5, ETF, 4TF 맞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2번이 스크고 3번이 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TF가 스크고 이쪽도 3TF가 있습니다. 2m, 4m. 시그마 FY는 0. 위로 가는 거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번 맞죠? 플러스 루트 2분의 3번은 0. 이식하고 fx는 0 오른쪽으로 플러스 이럴 때 3 마이너스 3 루트 2분의 2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번은 0 이거 열합 방식 풀면 따라서 2번은 루트 2 tf 인장이 되고요 세 번째 마이너스 루트 2 tf가 되니까 반대로 루트 2 tf 압축이 됩니다 즉 3번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L6 이 부분 절점입니다. L6면 자 L6 U5가 나오죠. 이게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3TF 2TF 시그마 FY는 0은 따라서 L6U5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0 따라서 4번 L6U5는 1TF 인자 자 이번 61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번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부제 먼저 반력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부제를 산정하는데 하나씩 1번부터 해서 구해줬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U3, U5 이게 1번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구해야지 3번 넘어가서 마지막 4번 전답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2번과 3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4번까지 구해졌습니다. 자, 좀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일 안병희 더 베스트 5월 나띠입니다. 감사합니다.